손예진, 본명은 손원진, 1982년 1월 11일 대구 직할시 수성구 상동에서 태어나 빠른 생일 때문에 일찍 입학하여 1993년 12살 대구 수성초등학교 졸업을 시작으로 1996년 15살 범일중학교 졸업, 그리고 정화여저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고 1998년 18살 졸업과 동시에 꽃을 든 남자 광고를 통해 연예계에 데뷔하게 됩니다. 이후 2001년 20살 소지섭과 당시 무명이었던 권상우가 중국집 배달원으로 출연한 드라마 맛있는 청원에 출연하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출연을 하자마자 드라마가 30%가 넘는 시청률로 히트를 치게 되면서 단숨에 대중들에게 자신을 알리게 되죠. 그리고 드라마 선이 진이에 출연하게 되고 그해 열린 MBC 연계대상에서 드라마 맛있는 청원으로 여자 신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02년 21살 제55회 칸영화제에 초청을 받은 영화 취하선 출연, 영화 연애소설 출연, 드라마 대망에 출연하게 되죠. 이듬해인 2003년 22살 황순원의 소나기를 리메이크한 영화 클래식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손예진은 과거의 조승우와의 사랑, 현재의 조인성과의 사랑을 아는 1인 2역과 치매 때문에 옷을 입은 채 소변을 보는 장면 등 22살의 젊은 배우가 소화하기 다소 어려운 연기를 완벽하게 소화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클래식 시나리오가 13-16년도 EBS 수능특강 수필 지문에 실렸으며 극중 흉가가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잘 살펴보면 모든 사람이 노숙자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귀신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영화 첫사랑 사수걸기 대회 출연, 진짜 누가 봐도 아름답고 진짜 누가 봐도 압도적인 미모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는 드라마 여름향기에 출연하게 되고, 그해 열린 시상식에서 영화 클래식으로 신인 여우상, 신인 연기상, 여자 인기상, 인기스타상을 받게 되죠. 그리고 2004년 23살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라는 명대사를 남긴 영화 내 머릿속의 지우개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05년 24살 영화 외출 출연, 기존의 청순 이미지를 벗어나 연기폭을 넓히게 해준 영화 작업의 정석에 출연하게 되죠. 이후 2006년 25살 당시 사상 최고였던 한 해당 2,500만원의 출연료를 받았으며 어린 나이에 이혼녀 역할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찰떡 연기를 하여 손예진의 대표작 중 하나인 드라마 연애시대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이 드라마에 출연하기 전까지는 얼굴이 예쁜 배우가 연기도 잘한다였는데 연애시대 이후부터는 연기를 잘하는 배우가 얼굴도 예쁘다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증명하듯 그해 열린 시상식에서 드라마 연애시대로 여자 최우수 연기상, 10대 스타상 수상, 이듬해인 2007년 26살 영화 천년여우 여우비에 더빙으로 출연하게 되고 이전에 출연한 드라마 연애시대로 TV부문 여자 최우수 연기상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2008년 27살 영화 무방비도시 출연을 시작으로 드라마 스포트라이트 출연, 예능 무릎팍도사 출연, 영화 아내가 결혼했다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아내가 결혼을 했다는 내용 때문에 욕을 먹을 수 있었지만 손예진 특유의 사랑스러운 연기로 인해 역시 손예진은 예쁘고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열린 시상식에서 영화 아내가 결혼했다로 두 번의 여우 주연상, 베스트 커플상, 인기스타상을 받게 되죠. 이후 2009년 28살 영화 백야행 하얀 어둠 속을 걷다에 출연, 2010년 29살 드라마 개인의 취향에 출연하게 되고 그해 열린 시상식에서 영화 백야행으로 영화 배우 부문 대상, 인기 스타상을 받게 됩니다. 이듬해인 2011년 30살 예능 런닝맨 출연, 최종 관객 300만 명을 돌파하며 당시 역대 로맨스 영화 관객수 4위를 기록한 영화 오싹한 연애에 출연하게 되죠. 그리고 2012년 31살 영화 타워 출연, 2013년 32살 드라마 상어 출연, 영화 공범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4년 33살 예능 무한도전 월드컵 응원단 특집에 일회성 출연이 아닌 브라질에 직접 응원단으로 간 특집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개봉하는 영화 홍보 목적으로 출연한 것도 있겠지만 예능 장기 프로젝트에 지금까지 고정적인 예능 출연을 하지 않다가 출연하여 의외라는 반응을 얻게 되죠. 하지만 사실 의외는 아닌 게 손예진은 예전부터 축구를 좋아한다는 얘기도 했고 영화 촬영차 스페인의 프로축구팀인 FC 바르셀로나 홈구장인 캄프누에 가서 10만 관중의 함성을 잊을 수 없다고 얘기한 적이 있답니다. 그리고 최종 관객 866만 명을 돌파한 영화 해적 바다로 간 산적에 출연하게 되고 그해 열린 시상식에서 영화 해적으로 여우주연상, 프로듀서 초이스상, 대한민국 톱스타상을 받게 되죠. 이후 2016년 35살 영화 나쁜 놈은 죽는다 출연, JTBC 뉴스룸 출연,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대중들이 상상도 하지 못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영화 비밀은 없다 출연, 일부에서 역사 논란이 있기도 했지만 평론가 및 일반 관객에게 호평을 받았으며 최종 관객 559만 명을 돌파한 영화 덕혜옹주에 출연하게 되고 그해 열린 시상식에서 영화 비밀은 없다와 덕혜옹주로 다섯 번의 여우주연상과 연기상, 인기스타상을 받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2017년 36살이 열린 시상식에서도 영화 비밀은 없다와 덕혜옹주로 두 번의 여우주연상, 영화 부문 여자 최우수 연기상을 받게 되죠. 이듬해인 2018년 37살에는 흥행시키기 어렵다는 멜로를 5년 만에 성공시키며 믿고 보는 손예진표 멜로라는 평을 들은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의 출연을 시작으로 비슷한 시기에 방영을 시작한 로맨스 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의 출연, 배우 현빈과 함께 출연하였지만 흥행에는 실패한 영화 협상 출연, 그리고 예능 집사부일체에 출연하게 되고 그해 열린 시상식에서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와 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로 영화 부문 여우주연상, 한류 드라마 여자 연기자상, 여자 인기상을 받게 됩니다. 이후 2019년 38살부터 2020년 39살에 말해봤자 입 아픈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 출연하게 되고 그해 열린 시상식에서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으로 한류 드라마 여자 연기자상, 여자 인기상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2021년 현재 39살, 지난해에 출연한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으로 시즌 스타상을 받게 되면서 데뷔 이후 무려 21년 동안 거의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작품에 출연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